승환의 집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건 지난달 14일이었다. 승환의 집은 빨간색 접근 금지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다.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두컴컴한 방이 나왔다. 한켠에 있는 싱크대 옆은 곧바로 화장실. 싱크대와 변기까지 거리는 겨우 2m 남짓이다. 가림막도 없다. 이 집에 없는 건 또 있다. 바로 보일러다. 한겨울 몸을 녹여줄 뜨끈한 방바닥도 따뜻한 온수도 이 집에선 기대할 수 없다.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나도 친구를 데려가야 된다면서. 우리 집 있고 친구 데려가면 집에서 어찌 살래? 그래가 안 들어가서. 승아는 조손 가정이다. 승아가 두 살 때 엄마가 떠났고. 아빠 역시 할머니, 할아버지에게 승아를 맡기고는 1, 2년에 한 번씩 얼굴만 보고 간다. 승아의 할아버지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은 2009년. 2010년생인 승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집이라고는 이곳이 전부다. 만나가지고 고생 지방에 있으니까